좀 너무 어려우셨나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말씀드린 것은 메타물질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니고 빛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굴절률은 이제 메타물질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메타물질에 대해서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빛이 공기 중에서 어떤 물질 내로 들어갈 때 굴절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꺾입니다. 속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물질도 굴절률이 큰 물질과 작은 물질을 이렇게 교대로 놓으면 또 여기서 이렇게 갈 때 또 꺾이고 합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에서 다 속력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꺾입니다. 그런데 빛은 파동이라고 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파장이 있습니다. 이 층을 점점 얇게 만들면 이렇게 꺾이는데 이 층 두께가 더 얇아져서 파장보다 작아지면 빛이 그거를 한꺼번에 느낍니다. 한꺼번에 느낀다 하는 말은 이 전체가 어떤 효과적인 물질처럼 느끼고 그 빛이 요 한 가지 한 가지를 구별해서 느끼지를 못하고 통째로 뭔가 어떤 물질이 있다라고 느껴서 갑니다. 그러니까 파장보다 작으니까요. 그래서 요것은 이제 한 가지 예인데요. 이렇게 구멍들을 뚫어놓고 밑에서 빛을 준 겁니다. 요게 이제 보시면 구멍들을 뚫어놓고 밑에서 빛을 줬는데 요 구멍이 촘촘하면 마치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구멍 간격이 좀 크면 여러 가지 영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이상한 패턴이 되죠. 일부가 반사도 되고 일부가 투과되고 해서 뭐 이상한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투과되는 것은 여러 방향으로 회절이 되기 때문에 이상한 패턴이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빛은 그 자기의 파장보다 작은 변화는 잘 구별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이 이 굴절률이 뭐 예를 들어서 큰 굴절률 값이 큰 이런 동그란 덩어리가 있는데 그 덩어리들을 막 섞어놔요. 이렇게 섞어놓으면 이 물질이 굴절률이 커질 겁니다. 그런데 그 덩어리들을 아주 잘게 만들어서 듬성듬성 놓으면 그 굴절률이 작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섞인 뭐 크기와 그 밀도를 달리하면 굴절률을 낮은 값에서 높은 값까지 이렇게 변하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메타물질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원래 이 바탕 물질의 굴절률과 이 파란색 동그라미 물질의 굴절률 사이의 굴절률 값들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이러한 혼합 비율 가지고. 그런데 메타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로 만들 수 없는 경우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 이상한 구조죠. 여기 어떤 금속 막대가 있고 금속 고리가 이렇게 이게 끊긴 고리가 이렇게 C자 모양으로 두 개가 겹쳐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여기는 어떤 그 금속 구조물 같은 것이 이렇게 나선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이건 3차원으로 뭐 이상한 이런 C자 모양의 고리 패턴들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빛이 간다 또는 전자파가 간다라고 했을 때 전자파의 파장이 이러한 그 주기적으로 만들어 놓은 요 구조물의 간격보다 길면은 훨씬 길면은 그러한 전자파는 얘들을 일일이 하나씩 느끼지를 못하고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통째로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 조금 다시 돌아가면 요것처럼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만 요것처럼 통째로 어떤 뭔가 물질이 있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하는 그러한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어떠한 그 우리 물질이 굴절률이 뭐 예를 들어서 유리가 굴절률이 1.5다 하면은 유리 안에 다 뭐 원자들이 있을 텐데 걔네들의 영향을 빛이 가면서 느끼는데 빛의 파장보다 훨씬 작은 패턴인데 그거를 다 뭉뚱그려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영향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원자의 뭐 크기는 10^-10승 뭐 나노 10^-10승 미터 정도 오도 잖습니까? 10^-10승 뭐 옹스트롱 정도의 단위인데 빛은 예를 들어서 녹색 빛은 파장이 얼마 정도 되나요? 녹색 빛의 파장 한 500나노미터 정도 됩니다. 5 곱하기 10^-7승 미터입니다. 원자 크기는 뭐 10^-10승 미터. 그러니까 뭐 수백 배, 뭐 200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가면서 물질을 느낄 때는 그 물질에 있는 원자들은 엄청 작은 거니까 그걸 일일이 느끼지 못하고 그 원자들이 어떤 효과적으로 만들어내는 영향을 느낍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뭔가 구조물을 만들자는 거예요. 근데 그 구조물은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원자들 가지고 만들어야죠. 예를 들어서 아까 보여드린 뭐 구리의 막대기나 구리의 링 같은 거, 그걸 구리 가지고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구조물의 하나의 크기는 원자 크기보다는 훨씬 큽니다. 하지만 전자파의 파장이 우리가 이렇게 만든 구조물보다 더 크다면 그 전자파는 얘들을 하나하나 느끼기보다는 얘들이 어떤 효과적인 영향을 주는 그러한 물질로 느낍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메타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멋있게 이렇게 표현하는 말은 어떤 인공적인 원자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인데 뭐 그 진짜 원자를 그렇게 작게 만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러한 그 막대기, 금속 막대가 있고 고리 모양이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거기에 빛이 들어갈 때 그 전류가 어떻게 생기느냐, 뭐 전기장, 자기장이 어떻게 생기느냐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주는 건데요. 이제 그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투자율 중에서 이렇게 투자율이 의미되는 부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은 마음대로 이러한 그 특성 곡선을 우리가 막 이동시킬 수 없는데 이렇게 사람이 디자인해서 사람이 설계해서 만드는 것은 우리가 이 특성 커브를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굴절이라는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응굴절 뭐냐 하면 아까 굴절률이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근데 만약 유전율이 음수면 이것이 허수가 되고 투자율이 음수면 이것이 허수가 돼서 허수 곱하기 허수하면 마이너스 음수가 됩니다. 굴절률이란 값이 음수가 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 유전율과 투자율을 동시에 음수값을 갖도록 메타물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 동영상이 이제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하면요. 이 가운데 층이 음굴절 물질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파동이 이쪽에서 거꾸로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빛이 꺾이는 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꺾입니다. 보통 물질에 빛이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으로 꺾이는데 반대 방향으로 또 꺾이고 다시 통과해서 이렇게 나가고 이 파동이 이 파란색 부분, 빨간색 부분은 이제 전기장이 양수인 부분, 음수인 부분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동이 진행해 갔는데 여기는 반대 방향으로 진행해 온 것처럼 되어 있는데 뭐 에너지는 실제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음굴절 물질을 만든다면 그래서 유리컵에 채우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거 아직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실제로 이렇게 이런 이거는 이제 가상적인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그런 조작된 영상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착각은 하시지 마시고요. 그래서 마치 여기서 보면 거꾸로 진행하는 거니까 시간이 뒤집힌 것과 같은 효과도 나고요. 예. 그래서 음의 굴절각이라는 것은 이게 굴절되는 각도가 반대 방향으로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유전율과 투자율 보면 이것이 일반적인 물질이고 금속 같은 데서 또는 이제 반도체 중에서 뭐 어떤 불순물을 많이 집어넣으면 유전율이 음수인 물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도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물질도 존재합니다. 유전율이 양수고 투자율이 음수인 물질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자연에는 두 가지가 다 음수인 물질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전율과 투자율 특성을 같이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연상에는 그런 물질은 없습니다. 그런데 메타물질을 쓰면 인공적으로 이러한 물질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음불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율이 음수고 투자율이 음수면 불절률이 루트 유전율 곱하기 루트 투자율에서 허수 곱하기 허수해서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음불절에 대해서 이제 주로 말씀드리지만 이것만 할 수 있겠습니까? 메타물질이란 건 요 유전율하고 투자율, 이 그리스 문자로 쓴 요 입실론하고 뮤를 좀 맘대로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 아주 자유스럽지는 않지만 그 상당히 맘대로 조절을 해서 심지어는 굴절률이 아주 큰 자연계에선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큰 값을 갖는 물질도 만들 수 있고 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굴절률이 0인 그러한 물질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구조를 보여드렸었는데 여기는 가운데 철심이 있고 구리로 이렇게 이게 사실은 PCB 보드로 만든 건데요. 이렇게 금속으로 C자 모양 고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 음굴절 물질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는 여기 들어가는 전자파에 대해서 유전율도 음수, 투자율도 음수다. 왜 그렇게 되느냐? 이제 그게 물리인데요. 사실 말씀드리려면 이제 복잡하니까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에 금속 선들이 있는데 금속 선에는 전자들이 있죠. 그런데 선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금속 판이 있는 것보다는 전자 밀도가 아주 낮아집니다. 그래서 전자 밀도는 낮고 또 이것이 이제 나중에 여기 학생들은 뭐 대학교 여기 고등학생들 있으면 대학교 가서 뭐 회로 이론 같은 거 배우면 뭐 셀프 인덕턴스라는 게 있습니다. 뭐 그러한 현상 때문에 마치 전자들의 질량이 자기가 좀 무거워진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영향을 줘서 여기 들어가는 전자파의 전기장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그러한 그 유전율이 음수가 되는 것처럼 반응이 됩니다. 또 이러한 고리는 자기장이 들어가면 이 그 고리를 따라서 전류가 흘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패러데이 법칙 때문에 전기장이 생겨서 전류가 흘리려고 하는데 이 고리들 이렇게 끊어놓고 두 개 놓고 뭐 이렇게 한 것이 어떤 영향을 줘서 그러한 그 투자율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율도 음이 되게 할 수 있고 이러한 간격이라든가 크기를 잘 조절해서 그 값들을 잘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1년에 그 논문이 나왔고요. 이것이 인용이 지금 한 7,000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분야, 메타물질 분야에 아주 그 연구에 폭발을 시킨 그러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사실은 음굴절 물질이란 건 40년 전에 러시아 과학자가 이렇게 이론적으로 좀 연구를 했어요. 아, 유전율이 음수다. 투자율이 음수다. 그러면 굴절률이 음수면 된다. 그러면 뭐 전자장 이론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 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40년 전에. 그런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런 게 자연에 없으니까. 그냥 저 사람이 흥미거리로 뭐 소일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러한 메타물질로 그런 것을 만들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 아까 말씀드린 게 자 이것을 그 메타물질이 되려면 이것을 느끼는 전자파의 파장은 이 구조물의 크기들보다 간격들보다 더 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험에서는 이 구조물들의 크기가 간격이 그러한 그 몇 밀리미터 정도 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서 그걸 느끼는
전자파의 파장은 뭐 센티미터 정도, 몇 센티미터나 뭐 10cm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시죠? 뭐가 궁금하세요? 아, 뭐 파장이 몇 센티미터인 전자파가 빛인가요? 그거는 뭐 마이크로웨이브 뭐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빛은 파장이 더 짧아요. 빛은 파장이 한 과시광선은 한 400에서 700 나노미터, 그러니까 0.4에서 0.6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훨씬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훨씬 더 작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로는 그것을 만들기가 어렵죠. 그래서 새로 고안된 구조가 이렇게 그물망 구조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금속과 어떤 절연체를 교대로 그물 모양으로 이렇게 쌓아놓으면 여기 들어가는 전자파에 대해서 그 전기장 방향의 나란한 그 이러한 막대 구조는 유전율을 음수로 만들 수가 있고 자기장의 나란한 막대 구조는 투자율을 음수로 만들 수가 있어서 이런 음굴절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굴절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하면 뭐 신기한 현상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먼저 그 아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일본 사람 말고요. 정말 훌륭했던 과학자 아베가 있었는데 여기는 그 아베의 기념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현미경으로 광학 현미경으로 어떤 물 이러한 그 세포를 구별해 보려고 한다든가 또는 천체 망원경으로 별들이 나란히 붙어 있는 걸 가까이 붙어 있는 걸 구별해 보려고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분해능 한계가 되겠습니다. 그 분해능 한계인데 그 대략 말씀드려서는 파장의 반 정도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파장이 예를 들어서 녹색 빛을 썼다. 500나노미터 파장을 썼다. 그러면 한 250나노미터보다 더 작은 거는 구별해 볼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뭐 세포 내에 그런 소기관들은 구별해 볼 수가 없다. 뭐 이런 겁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이제 빛이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뭐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예를 들어서 아주 잘 구별해 보면 이렇게 될 것이 제대로 구별이 안 되면 이런 식으로 그 분해능이 떨어진 그러한 영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현미경 영상은 물론 아닙니다만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어떤 영상을 썼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파장보다 작은 구조물이 있다. 파장의 반이 분해능 한계라고 했는데 그럼 파장의 반보다 작은 어떤 물질이 있다. 거기에 빛을 쪼이면 그거 패턴을 못 보느냐 하면 그 뭐 물질 바로 근처에서는 어떤 영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거기 그것 때문에 산란된 빛은 두 가지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멀리 갈 수 있는 파동 성분이 있고 하나는 그 작은 물질 근처에서만 존재하다가 진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성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굴절 물질 바로 근처에 그러한 파장보다 작은 구조물에서 산란된 빛이 나온다 하면 여기서는 그것이 일단 광선이 음의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꺾여서 여기 다시 모였다가 퍼져서 다시 공기 쪽으로 나와서 다시 모입니다. 그래서 여기 동영상처럼 여기에서 빛이 출발해서 이렇게 펄스를 주면 이렇게 이상하게 보이고 하는데 이쪽에 다시 모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상이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서 멀리 가지 못하고 국부적으로만 존재하는 아주 미세 패턴 정보를 가진 빛 그것들의 세기를 보면 이렇게 쭉 감쇄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 물질 내에서는 다시 증폭이 돼서 다시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다시 여기에 빛이 모이는데 거기서 당초 빛과 똑같은 크기가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있던 정보를 그대로 이쪽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보통 렌즈는 이렇게 렌즈는 일단 곡면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곡면이 아니라 평평한데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감소하던 파도 다시 증폭을 시킬 수가 있는 이러한 아주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한 그 이것이 이러한 그 말하자면 아베의 한계라고 하는 이러한 광학현미경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작년에 노벨 화학상 받은 분들이 초고해상도 형광현미경 기술로 받았습니다. 뭐 이거는 아니고요. 이건 아닌데 하여튼 광학현미경으로 파장의 반보다 작은 구조물을 볼 수 있는 기술들을 연구해서 노벨 화학상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도 그러한 또 기술이 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